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부품인데요. IT 부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업황이 터나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그 회복 기대감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IT 부품 현황과 그다음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IT 부품은 크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현장, 가전,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IT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호황을 맞았지만 지난해에는 수요 하락과 재고 급증에 따라서 실적이 지금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이런 실적 저조한 실적이 주가에도 반영되었는데 업종 지수 흐름을 보면 작년에 1년간 31% 정도 지수가 하락했고 올해는 다시 반등이 나타나면서 한 21% 바닥에서 상승 올해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그 전체 코스닥을 순매도를 오늘 기간이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IT 부품 업종을 순매수했다는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주요 부분별 수요 전망을 좀 살펴보면 먼저 스마트폰 판매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 10.9% 감소했는데 올해는 한 1.8% 뭐 조금 성장이 전망되지만 큰 개선이 없는 수요 회복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좀 변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스마트폰 판매 매장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는 기사가 있었고 여기에 중국 2월 4주차 스마트 판매량이 전년 대비 한 20.7%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어서 일단 기대감은 좀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나쁘지 않았던 전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양호한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일단 차량이 고급화 그리고 자율주행 단계와 전기차 점유율이 상승할수록 전장 부품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것은 결국 전자품 성장은 지금부터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주가 상승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LG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가전 같은 경우는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교재 수요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에 따른 가전 소득 감소로 역시 가전 소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제 일반 전기전자 부품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PCB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그 서버용 CPU에 대한 양산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 센터 수요 확충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DDR5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부품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반등 중인데 실적 성장 가시성이 확보된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저점 분할 매수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 IT 부품 지금부터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DDR5 관련 종목을 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DDR5 관련 종목을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아비코 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비코 전자는 1973년 설립된 수정소자 부품 및 PCB 제조 업체인데요. 주로 인덕터와 저항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진행 중이라는 점인데요. 2021년 영업이익 37억으로 흑자 전환한 이후에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270% 증가한 113억 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올해는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에도 진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한 DDR5 메모리 수요가 조기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이면서 수혜가 예상된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DDR5 메모리의 특징은 메모리 모듈 전력 관리 구조가 좀 변화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DDR4에서는 메인보드가 전력 관리를 담당했다면 DDR5에서는 PMIC라고 불리우는 전력 관리 반도체가 D램 모듈에 직접 탑재되면서 이 전력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비코 전자가 국산화에 성공한 메탈 파워 인덕터가 새롭게 장착이 됩니다. 메탈 파워 인덕터는 아비코 전자가 생산하는 수동 부품 중에서 가장 고부가 제품인데요. 이로써 전체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서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까지 약 20억 원 적자를 기록한 자회사 아비코 테크가
작년에 한 40억 정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아비코 전자의 실적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PER 8배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뭐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고 수급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좋지 못했지만 2월부터는 외국인이 지금 집중 매수 중이라는 점도 전체 수급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DDR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은 한 2분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를 앞두고 선취 매수가 좀 유효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수준인 한 15,500원 정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